이제 세 번째로는 인화점, 연소점, 착화점, 연소 범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먼저 인화점은 이 정의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가연물을 가열할 때 가연성 가스가 연소 범위 하안에 달하는 최저 온도라고 정의할 수도 있고, 인화점이란 불을 끌어당기는 온도라는 의미로 끌어당길 인자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인화점이라고 하는데, 인화점이 영하 45도씨인 물질은 마이너스 영하 45도에서는 가연성 기를 발생하면, 자, 다시요. 만약 인화점이 영하 45도씨라는 말은 그 물질은 영하 45도씨에서 불 붙을 수 있는 가연성 전기를 발생을 한다는 뜻이죠. 그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전기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점화온을 가해도 연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A라는 물질의 인화점이 영하 45도씨라고 한다면 이 말은 불이 붙을 수 있는 범위에 달하는 최저 온도를 인화점이라 그러죠. 영하 45도씨부터 불 붙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영하 48도씨 정도로 온도를 낮춰서 보관을 하게 되면 얘는 전기 발생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불 붙을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인화점 미만의 조건이라면 불은 붙지 않는다는 뜻이죠. 우리 나중에 위험물을 공부할 때 다시 배우겠지만 위험물 중에 제4류 위험물이 인화성 액체 기름입니다. 걔들은 다들 인화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이 물질 역시 4류 위험물 중에 디에틸에테르라는 물질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 이런 경우 4류 위험물 경우에 기름을 보관할 때 보통은 탱크에 보관을 한다 하더라도 보온행 장치와 냉각 장치 등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냉각 온도를 이렇게 낮추고 보온행 온도 낮춘 것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불 붙지 말아 뜨시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인화점인데 또한 가지. 자, 이 인화점 정의 말고요. 한 가지 인화점을 더 정의를 해보자면 외부 점화온에 의해 연소할 수 있는 최저 온도라는 말도 쟤랑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지만 이렇게도 문제 나올 수 있고 저렇게도 나올 수가 있다. 정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화점 측정기의 종류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료 위험물 등을 실험을 할때이 물질 인화점이 얼마인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인화점 측정 방법이 총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태그 밀폐식입니다. 태그. 꼬리표. 이런 뜻이 되겠죠. 자, 태그 밀폐식. 인화점이 0도씨 미만인 물질의 경우에는 이 방식으로 인화점 측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화점이 0도씨 이상이 되는 물질의 경우에는 이 방식은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디로? 신속평형법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얘는 인화점 0도씨 이상, 80도씨 미만의 경우에는 측정할 수가 있지만 인화점 80도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얘도 측정 못합니다. 어디로 넘겨라? 클리브랜드 개방 컵 방식으로 넘겨주라는 겁니다. 자, 원래 얘가 세타 밀폐식이라는 명칭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이름 바뀌었습니다. 둘다 방식은 밀폐식을 추구하고요. 얘는 개방식을 추구한다는 차이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세 개의 정의를 쭉 나열하고 골라보세요. 혹은 틀린 건 뭡니까? 물을 수 있고. 또, 실기시험 문제 이렇습니다.
화면상에 인하점 측정하는 실험 장면을 보여주면서 측정된 인하점을 한 120도씨 정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측정된 인하점은 이 세 개의 방법 중에서 어떤 인하점 측정기로 측정한 것인가를 묻겠죠. 답은 클리브랜드 개방크입니다. 왜냐하면 80도씨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클리브랜드 개방컵 방식이니까 인하점 120도씨는 80도 초과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문제를 낼 때 이런 방식 문제를 내기 때문에 미리 유형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